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자 역설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차례와 제사의 다른 점과 제사 지내는 순서, 또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사와 차례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추석은 가을 수확을 한 햇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며 풍요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추석 아침 첫 번째 하는 일은 차례 지내기인데요. 추석은 설날과는 달리 흰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고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들로 차례를 지내고 차례가 끝나면 차례 음식들을 온 가족들이 나누어서 음복을 하곤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차례는 제사상과는 달리 다소 관소화해서 차리는데요. 먼저 차례에서는 제사와 달리 무축단작이라고 하여 축문을 잊지 않고 술을 한 번만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사 음식과 차례 음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밥과 국을 올리는 기제사와 달리 차례에서 설날에는 떡국을, 추석에는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고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서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또 제사와 차례의 다른 점은 제사는 해진 후에 준비를 해서 새벽 0시부터 지내지만 차례는 해 뜨기 전이나 이른 아침에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제사에서 문을 닫는 한문과 숭늉을 올리는 헌다가 있는데요. 차례에서는 대체로 이 헌다를 하지 않고 생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 지내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나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 등을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밥, 국, 숭늉 등은 이 신의 개수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절 차례에는 밥, 국 등을 떡국과 송편이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밥은 그릇에 담아 밥뚜껑을 덮으면 되는데요. 제사상은 보통 다섯 줄로 차리게 됩니다. 제사상은 신의가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보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있는 곳은 반대로 남쪽이라고 보시고 제주가 바라볼 때에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제사에서는 술을 세 번을 올리며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를 좀 살펴볼까요? 총 12가지의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주가 향을 피우고 집사가 잔을 술에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 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을 하게 됩니다. 신주를 모실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참신은 제사를 참여하는 모두가 절을 두 번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로 초헌이라는 게 있는데 초헌은 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부어줍니다. 제주는 그 술잔을 향불 위에 세 번 돌리고 집사에게 주게 됩니다. 집사가 술을 올리고 젓가락을 음식 위에 올려놓은 후에 제주가 두 번 절을 합니다. 어떤 집들은 제주가 직접 술을 따라서 직접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집사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독축은 모두 꿇어 앉아 있고 제주가 축문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축문을 다 읽으면 모두 두 번 절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헌인데요. 아헌은 두 번째로 술을 올리는 것으로 제주의 부인 혹은
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되며 절차하는 초원과 같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종원인데요. 이 종원은 세 번째에 술을 올리는 것으로 제주의 자식 등이 하며 절차는 아흥과 같은데 다음 순서에 첨잔을 할 수 있도록 술에는 잔을 약 한 7부 정도만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유식이라고 해서 제주가 제사상 앞에 꿇어앉고 집사는 남은 술을 첨잔이라고 하여서 술잔에 가득 채워서 올리게 되고요. 제주의 부인이 밥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꼽습니다. 젓가락을 시접 2에 손잡이가 왼쪽을 보게 놓고요. 이를 삽시정절하고 칭합니다. 제사 때 남자들은 2번, 여자들은 4번 절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요즘 절할 때에 남녀 똑같이 2배만 하는 집안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여덟 번째로 한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문은 문 밖에 나가 잠시 기다리게 되는데요. 집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일동 무릎을 꿇고 잠시 기다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헌다라고 하는데 죽을 빼고 숭늉을 올리는 것입니다. 밥을 숭늉에 세 번 말아놓고 수저를 숭늉 그릇에 놓은 후 잠시 무릎을 꿇고 기다립니다. 이 열 번째는 사신이라고 해서 숭늉에 수저를 거두고 밥그릇을 닫습니다. 이때는 일동 두 번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충문을 태우고 신주는 다시 사당으로 모시면 됩니다. 11번째로는 철상이라고 상을 철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 음식을 뒤에서부터 차례차례대로 물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음복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참여한 가족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음복을 하면 조상의 음덕으로 복을 많이 받게 된다 하여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곤 했는데요. 요즘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뭐 귀신이 붙는다나 어쩐다나 이러면서 제사 음식을 꺼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걱정 말고 가족들과 맛있게 나누어 드시면 조상이 좋아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제사상의 음식의 이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 영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첫 번째 줄에 제사상에는 수저, 밥, 국, 떡 순으로 올리고 추석에는 송편, 설에는 떡국을 올리시면 됩니다. 차례상에 밥을 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는 서쪽, 국은 동쪽에 위치하도록 진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살아있는 사람과 반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제사상의 주요리가 되는 구이나 전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육탕, 고기죠. 소탕, 두부를 넣어서 끓이는 탕이고요. 세 번째, 어탕, 생선을 넣어서 끓이는 탕이죠. 이 삼탕을 배치하면 되는데요. 왼쪽부터 육탕, 소탕, 어탕 순으로 인설을 하면 됩니다. 탈회상에 생선이 향하는 방향도 따로 정해져 있는데 두동 미서라고 하여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요.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진설을 하면 됩니다. 이 네 번째 줄에는 나물과 포 등 밑반찬을 놓아두는 곳인데요. 좌포우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좌측에는 포를 놓게 되고 우측에는 식혜를 놓는다 하여서 좌포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김치와 숙채 이러한 부분이나 간장은 가운데 놓아서 진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 줄, 제일 제사 지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앞줄이죠. 다섯 번째 줄에는 과일을 놓게 되는데요. 홍동백서라고 해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아야 합니다. 오율이시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대추, 밤, 배, 감 순서대로 서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놓아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놓아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제사상이나 차례상에서 절대로 올려서 안 되는 생선은 C자로 끝나는 생선을 쓰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꽁치, 갈치, 삼치, 참치 모두 다 C자로 끝나죠. 이런 C자로 끝나는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잉어나 붕어처럼 두꺼운 비늘이 있는 생선 역시 제사상에 쓰지 않습니다. 제사에 사용할 물김치나 나물을 만들 때에는 마늘과 같이 향이 강한 것은 쓰지 않고 고춧가루처럼 붉은색이 나는 양념도 피하셔야 합니다. 또 과일 중에는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복숭아처럼 털이 있는 과일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애프터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풍습 중에서 차례상과 제사상의 다른 점과 차례상 놓는 방법 그리고 차례나 제사 지내는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용어들이 생소하고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았지요? 제사 용어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